우리가 사랑한 도시 서울. 단풍이 물드는 가을이 있고 세계가 주목한 음악이 있고 K-POP 가이드 옌쇼와 젠쇼가 있는 더쇼 광화문 광장 특집. 함께 떠나볼까요? 젠쇼와 옌쇼가 함께하는 가을 피크닉! 야. 네. 저희가 이렇게 가을 피크닉에 나와 있는데요. 그 가을 피크닉 하면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이거죠. 옌쇼가 좋아하는 예쁜 인증샷.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장소에서 귀염뽀짝하게 찍어보세요. 제쇼 따라해봐요. 네. 하나, 둘, 셋. I saw you. I saw you. 네, 두 번째. 피크닉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바로 먹방이 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누나가 저한테 청양고추 샌드위치를 그쵸? 아주 맛있고 맵게 해줬는데 이번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도시락 음식으로 싸왔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짜잔. 도시락 바구니. 도시락. 요. 오. 직접 만들었습니다. 언제요? 오늘 아침에. 그쵸. 열어볼까요? 열어볼까요? 떨린다. 젤리잖아. 네, 뭐야.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서울입니다. 아이 젤리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피크닉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음악이죠. 듣고 싶은 대로 좋은 음악을 다 들을 수 있는 더 쇼.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더 쇼 플레이. 한. 초라한 자식들이 전부 다 카메라를 쓰고 모두 이 바닥에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 자격도 없는 놈들이 내 자리를 뺏겠다며 길 위에는 아무도 없네. 가리폰도 답적으로 타이틀은 버리고 다시 걸려. 너의 굳은 몸이 가비면 딴 데 꼭까지 발을 뽑게. 너희 뜨고 싶다면 get like me. 너희 겁없이 모두 get like me. 감 닥쳐 전부 say my D. 너희 나머지 게로 just like it. 내 두 발로 걸어 Got eyes 내 목과 열어 너희 마치기로 전에 We suck that all like Boom Now wait for flash 허접적인 말고 너희 그냥 손을 대시 답자는 계획 따위 필요하지로 한지 마지막 한 발까지 전부 다 머리에 대겨놔 어쭙잖은 놈들을 지쳐나는데도 통째로 섞을 like Lick a bomb 쉽게 말하지 말고 그냥 시켜봐 너희 눈이 중이로 내 죽은 시거가 뭐? 다 덤벼봐 네가 누군데 다 덤벼봐 들어본 돈 다 던져놔 반불러 자로 다 덤벼봐 너희 뜨고 싶다면 get like me 너희 겁없이 모두 get like me 감 닥쳐 전부 say my D 너희 나 머리에도 just like it
The Only K-pop Show Unit. It's Live and It's The Show. 안녕하세요. The Show 요정 미모 센터 예은. 성숙한 잔망둥이 젠쇼입니다. 네, SBS MTV와 MTV 아시아 18개국 그리고 미얀마 포춘 TV에 생중계되는 The Show가 오늘 아주 특별한 곳을 찾았는데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K-POP의 본 고장, 서울의 랜드마크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서울 뮤직 페스티벌 현장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이곳 광화문 광장이 서울 시민은 물론 K-POP과 한류를 사랑하는 여러분께 익숙한 공간일 텐데요. 오늘 밤 이 광화문 광장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대로 골라 즐기는 K-POP으로 가득 채워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와 교통, 문화, 그리고 트렌드의 중심 서울. 그리고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하는 K-POP의 중심 더 쇼. 지금 시작합니다. 더 쇼 플레이.
시작해. Class, world class, oh, universal class. Class, world class, 우린 이제 over class. Class, world class, 우 여기 왔다 라올랐어. Class, world class, 자 시작한다 climax. Wow! Amazing! 넌 왜 거기 있어 있어? 이리 와 내 옆에 있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미쳐 날뛰잖아. So critical 모두 다 stop! 오빠 다 지금 다 뽑았어. 옆자리 되어야겠어. 그런 일단 내가 가지 말고 있어. 행동 하나하나 상위 클래스. 얼굴 몸에 모두 시 클래스. 마음 시도 다 해주고 클래스. 손흥민처럼 슈퍼 클래스. 정성의 내 특별 클래스. 할 건 딱 하나 just dance. 수업료는 안 받아 돼. DJ drop the music now. Everyone 모두 흔들어. 밤이 새도록 put your hands up. 친구야 정신줄 잡아. 이제 시작해. Class, world class, oh, universal class. Class, world class, 우린 이제 over class. Class, world class, 우 여기 확 날아올랐어. Class, world class, 자 시작한다 climax. I'm gonna
서울을 거니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보았을 서희씨의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연쇼? 그럼요, 알죠. I 서울유, 너와 나의 서울을 의미하는 이 문구가 탄생한 지 올해로 4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요. 그럼 I 서울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혹시 아시나요?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만든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4년 전 어떻게 하면 우리 서울을 좀 더 친근하게 외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하리님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시민의 생각에서 시작된 거였군요. 그래서 네. 그런지 더 친근하고 정감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서울유의 창시자 이하리님, 저희가 서울 시민을 대표해서 대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너와 나의 서울에서 함께하는 너와 나의 더쇼, 오늘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어줄 스타들의 무대 이어가 볼게요. 더쇼 플레이. 나만 괜히 외로워. 난 너 하나면 더 심플 되어주는 나의 엔젤. 달콤하게 너랑 꼭판 슬쩍 잡아 너의 한쪽판. 근데 또 빠져나간 너 내 머리를 도닥도닥. 아직 멀었다고 했나 내 맘을 몰라주니 왜 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둘 누가 봐도 내가 더 어른스럽대. Hold up. 끝났냐? 나 지금 장난 아냐? 아주 쓸쓸하게 느낌이 오게 터질 것만 같아. 널 보는 그 순간 숨을 몰아쉬다 헉헉대. 나 어떡해. 입술 쭉 내민 것 절대 너 때문이 아닌걸. 널 위한 미소도 이제 네게 전부 다인걸. 이렇게 나 투정을 부려야 할까요? 숨이 멎게 예쁜 너에게 눈을 보면 나도 모르게. 지금 장난 아냐. 쓸쓸하게 느낌이 오게 터질 것만 같아. 널 보는 그 순간 숨을 몰아쉬다 헉헉대. 나 어떡해. 떠나지 마. 야 책임져요. 떠나지 마. 야 널 원하잖아.
너와 내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중심 도시 서울에서 아이서울유 탄생 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더슈가 준비한 첫 번째 듣고 싶은 대로 스테이지는요. 때로는 청량하게, 때로는 강렬한 반전 매력으로 무대를 사로잡을 가을 소년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더슈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베리베리 원희의 스페셜 무대 바로 만나볼게요. 더슈 플레이.
알겄나 시작의 점막 가까이 온다 감옥 없나 I love you. 너를 노래 해 깊게 더 빠지게 라타. 널 위한 춤을 춰 내게 널 같이 라타. 라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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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타타. 날 위해 불러줘 평생 날 못 잊게 라타. Love you. I love you. 위한 노래 깊게 더 빠지게 나타. 널 위한 춤을 춰 내게 날 가지게 나타. 라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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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타타. 날 위해 불러줘 평생 날 못 잊게 라타. I love you. Hanami가 서울에 왔어요. 아하, 서울이다. 아이, 서울. You, I, 서울. You, I, 서울. You, 서울.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I, 서울. You, I, 티틴. You, 책임져요. 듣고 싶은 대로 즐기는 두 번째 스페셜 스테이지. 개성과 실력을 겸비한 더쇼 스팟라인 뮤지션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다양한 K-POP을 소개하는 더쇼와 새로운 음악 콘텐츠를 개발해 앞장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천하는 더쇼 스팟라인의 주인공은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아우르는 장르 파괴 잡식 밴드 새소년인데요. 뮤지션 사이에서도 천재 인디션 뮤지션으로 꼽히는 메인보컬 황소연 씨가 최근 화제를 모았죠. 1년 4개월 만에 발표한 새소년의 신곡 지금 더쇼에서 최초로 공개됩니다. 더쇼 플레이.
더 쇼, I 더 쇼 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세 번째 스페셜 스테이지. 이 무대야말로 오늘 이 광화문 광장의 밤에 가장 잘 어울리는 무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모든 날, 모든 순간 마치 안갯길 공기 같은 촉촉한 감성으로 그대라는 시를 노래하는 소녀들의 시간, 가을을 노래하는 걸그룹 감성 디바들과 함께 떠나볼게요. 더 쇼 플레이.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 밤하늘에 별이 빛난 것처럼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요 그대란
어쩔지 몰라도 나는 그대라면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시간이 흘러도 내가 이곳에 서 있을게 아, 그대 망설이지 가을엔 싱싱한 대하도 좋지만 꼭꼭 씹어 가장 맛있는 건 소소한 집밥 잇몸이 좋아지니까 더 맛있죠 꼭꼭 씹으면 다 맛집이야 맞습니다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플러스 빨래가 청소가 요리가 더 편리해지는 동안 왜 설거지만 그대로일까요? 차원에 다른 식기세척기의 시작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토네이도 세척 날개가 빈틈없이 씻어내고 100도씨 트루스팀이 세균과 냄새까지 말끔하게 없애줍니다. 식기세척기의 신세계를 열다.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스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이서울유라는 브랜드를 저희도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아이 옌쇼유 하면 도도한 고양이에서 애교 가득한 짱구로 변신하는 반전 매력을 의미하고요. 네, 아이 젠쇼유 하면 냉미남에서 멍멍이로 변신하는 잔망 매력을 선물할 수 있겠죠? 그럼 아이 더쇼유 하면요? 네가 원하는 음악을 더쇼가 다 들려줄게 하는 거죠. 듣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취향을 저격할 스타들의 무대 이어가 볼게요. 아이 더쇼유. 사랑 그게 다 뭔데 다 거짓말 모두 거짓말 왜 떠나는 건데 말도 못하고 혼자 멍하니 널 바라봐 이제 다시 널 볼 수 없는 건지 사랑 그게 다 뭔데 이별 그 말은 안 돼 우리 영원할 거라 했잖아 너에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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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다 뭔데 네가 없으면 안 돼 왜 이제 와서 그딴 말을 해 너에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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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게 뭔데
지난 그 사이로 멀리 떠나온 길 시린 흔적만을 남긴 채 기억 끝을 잡아봐도 끝내 오래 또 오래 깊은 침묵에 잠들어 Oh no, holding this pain 모든 걸 버린 그날처럼 이 순간이 전부 거짓이길 잠시 스쳐가는 착각이길 지워진 눈물로도 뒤늦은 후회로도 돌아갈 수 있다면 yeah. So now I'm holding this pain 모든 걸 버린 나도 듣고 싶은 대로 K-POP을 즐기고 싶은데 뭘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여러분께 이 무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바로 더쇼 퍼스트 윈 스페셜인데요. 저희 더쇼가 그 어떤 음악방송보다도 빠르게 글로벌 한 루키를 발굴하고 있다는 걸 더쇼 팬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NCT 드림도 더쇼에서 데뷔 첫 1위를 기록한 뒤에 여러분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첫 1위의 기쁨을 더쇼와 나누고 지금 가장 트렌디한 K-POP의 중심에 선 더쇼 퍼스트 윈 스타들의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방탄소년단! 이주신영 NCT 드림 축하합니다! 예, 또 이렇게 음악 방송에서 1등 하는 게 저희가 처음이에요. 와, 감사합니다! 진 Darling이란
틀림없이 Can you feel it 조금씩 가까워져 너와 나의 거리 Oh baby 이대로 좋아 Alright 나의 눈이 너를 보니까 Yeah yeah 너의 눈이 말해주니까 Focus on me On you 지금 바로 나를 바라봐 Yeah yeah 나의 마음이 너를 따라가 심장이 떨리는 그 순간 만져지는 Focus 달빛 따라 feel it 내가 의미가
학생인데. 러빈 사랑해요.
SBS, MTV와 미얀마 포춘TV 그리고 MTV 아시아 18개국이 함께하는 더쇼 광화문 광장 특집.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네, 글로벌 K-POP의 중심이자 여러분과 저희 모두가 함께하는 도시 서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서울시의 중심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지는 최고의 축제 서울 뮤직 페스티벌에서 올 가을 뜻깊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아이 서울 유, 아이 더 쇼 유, I love you. 안녕. 안녕. 일단 표백제를 지금 처음 저는 써본 건데요. 표백제가 아무래도 독하거나 조금 해롭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선입견이 좀 많았는데 근데 유한젠 써보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기 옷이 하얗게 밝아지니까 저까지 기분이 좋고 이게 정말 집에서 그